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네, 아, 이분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전 그냥 최고입니다. 아, 앨범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 콘서트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따뜻한 노래들로 우리에게 항상 공감과 위로를 주는 분이죠. 이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요. 인사해 주세요. 어우, 깜짝이야. 안녕하셨어요. 네. 3250님이요. 저고빠, 저고비죠. 저고빠 나오신다는 소식에 회사에서 몰래 이어폰을 꼈어요. 아, 이런 분 많거든요. 회사에서 몰래 요즘에. 요새는 저 그 선도 없으니까. 네, 무선이라. 머리 기신 분들은 이렇게 넣어놓고 이러고 있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막 상사분도 또 보내주시고 서로 듣고 있는 거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저고빠니까 생각나요. 하이킥 때 저한테 네. 저는 되게 어려워서 뭐라고 불렀죠? 막 선배님이라고 선배님이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처음에. 네. 네,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사인시 인가 이런 걸 주셨는데 저고비라고 쓰셔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고빠라고 불러달라. 맞다. 저고. 네, 저고, 그래서 예. 그다음부터 저고비 되신 분입니다. 선배님 좀 거리가 느껴져서. 네. 예. 아, 그 제가 아무한테나 막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주책 맞은 사람은 아니에요. 압니다, 압니다. 예. 네. 한참 하고서. 네. 예. 그렇습니다. 1067님이 이적? 이적? 이적이요? 어머. 저 오늘 라디오에 제 진심을 100% 담아 집중할 거예요. 반가워요. 나의 힐링 이적님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오늘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우. 지난번에 네. 사실은 왔어야 되는데 네. 한번 제가 뭐 타이지만 어쩔 네. 수 없이 못 오셨죠. 예, 못 와서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네. 예,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와야죠. 아유. 예. 놀면 뭐예요. 아유, 너무 겸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하산 씨가 DJ를. 아니에요. 저 사실 어제도 악플 하나 읽고 와갖고 되게 오늘 의기소침해 했거든요. DJ에 관해서? 그냥 텍스트를 읽고 에. 뭐래더라? 그 뭐지? 영화도 그냥 재밌어요 이랬다고. 정말 재밌어서 재밌어요 한 건데. 그래서 재밌어! 뭐 이렇게 했어.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네, 했었어야죠. 네, 그렇게. 에. 아, 재밌어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예전에 별밤 하셨잖아요, DJ를. 아, 저 DJ를 많이 여러 차례 했어요. 네. 저 한 3, 4에서 4번 정도 했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SBS 파워 FM의 텐텐 클럽. 아, 맞아요. 이었는데. 네.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이에요. 네, 시간 참 네. 빠르죠. 근데 DJ는 하선 씨 같은 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네. 그 일희일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아우, 인생 뭐 길지도 않은 거 좀 그러니까. 일희하고 살자. 그래서 막 기쁠 때 막 기쁘고 슬플 때 갑자기 훅 슬프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공감을 이제 100% 하는 거죠. 네. 예. 네, 그, 아, 저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게 최고 아닌가. 그 거리감이 없어야 되는 느낌? 예. 약간 제 모토는 그거예요. 옆집 언니 같은 예. 그런 DJ인데 아, 오늘 참 이렇게 조언까지 주고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한번 네. 감히 조언을. 아유, 아닙니다. 예. 너무 감사했어요. 제 평소에 우리 가끔 모임을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네. 하이킹 모임을 해서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일희일비하는. 네. 6829님이요. 연말에 저도 봤어요. SBS 가요대전에서 이적 씨와 후배 가수들이 부르는 당연한 것들 무대 봤다고. 아, 네. 네, 2020년 정말 힘들었죠. 위로 받았다고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예, 저 가요대전 연말에 있었는데 네. 그 당연한 것들은 갓세븐의 두 분 JB 씨, 영재 네. 씨 그리고 마마무의 솔라 씨, 휘인 씨 이렇게 같이 했고 네. 그다음에 몬스타엑스에서 또 IM 주원 씨하고 네. 돌팔매 부르고 무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 제작진에서도 네. 어우 막 진짜 뭐 제 콘서트보다 더 많은 분량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아주 무대도 멋있었고 후배들도 같이 정말로 성심성의껏 해줬어요. 네. 그게 또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혹시 민폐일까봐 왜
왜 갑자기 선배 무대랑 같이 하라 그러면 네. 그걸 꼭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로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해줘가지고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았어요. 이분들과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셔서 부탁을 하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날 출연하는 팀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돌들인데 네. 제작진에서 그 몇 개의 그 이제 스페셜한 좀 무대에 콜라보 할 것들을 이제 제안했을 해보자. 때, 예, 이거 하면 좋겠다고 이제 손을 들어줬다고. 오. 그니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그럼요. 예. 제가 후배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그랬군요. 이 당연한 것들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당연한 것들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4월에 네. 진짜로 왜 사태가 막 심각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는 좀 이러다 좀 금방 나아지겠지 했는데 네. 이게 그게 아니고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겁니다. 네. 라고 이제 여러 군데서 발표가 나오면서 네.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곡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마음, 내 마음을 좀 담아보자 하고서 해서 바로 그냥 인스타에 올렸어요. 네. SNS에. 그냥 네. 이렇게 제 방에서 피아노 치면서. 네.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이제 좀 퍼져나가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또 백상예술대상에서 아역배우들이 그거를 발표도, 정식으로 발표도 안 되는 노래인데 네. 이렇게 해주는 상황이 됐는데 또 그 무대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음원도 내게 되고 이번 앨범에도 수록했고 그랬죠. 예. 아니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들 하시잖아요. 아니 예. 그러기가 쉽지 않죠. 꾸준히 하시는 게 한 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멋진 일인데 왜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이런 얘기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사로만 보다가. 아니 저는 그 달팽이 기금이라고 제가 진짜로 이제 그 저와 저랑 뜻을 같이 하시는 네.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또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도 냈고 네. 거기서 뭐 적지만 이제 뭐 들어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제가 쓸 순 없겠더라고. 이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올해 다들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기부나 이런 것들 수가 확실히 줄 수밖에 없 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사도 보고 해서 올해는 좀 연탄 기부를 네. 좀 했습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조태현님이요. 좋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지난번에 이적 씨 전화 통화 연결했을 때부터 궁금했다고 두 분이 하이킥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근데 이적 씨 캔디한테 뺨 맞으셨다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장면이 재밌어서 올렸는데 와 저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턱 돌아갔던 순간인데 이때가 요즘에도 그 유튜땡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장면이 재밌어서 많이 도는데 전 못 보겠어요. 아마 죄송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거 보면 다시 막 식은땀이 날까 봐.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진짜로 때렸나요? 진짜로 때렸죠. 아 정말요? 진짜로 때렸죠. 아이고 요즘에는 막 이렇게 합을 맞춰서 네, 아니 그럼 제가 때리는데. 이제 숙련된 연기자면 그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마추어니까 네. 막 귀에서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나면서 이명이 들리셨다고 내가 이제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정말요? 그 정도였어요? 이건 좀 오버하지만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나네요. 제가 살살 때린다고 살살 때렸는데 아니, 손이 매워요. 진짜. 아, 네. 네. 이때 이적의 부인이 누군가 그 시트콤에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결국에 누구였죠? 백진희 씨였나요? 그랬죠 네. 아마 예 기억에 있었는데 굉장히 백진희 씨가 되게 싫어했던 게 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나야? 그래서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때는 예. 연기를 굉장히 하고 싶으셔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때 그 김병욱 감독님이 하이킥 시리즈 쭉 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막 뭐 순풍산부인과 때부터 너무 팬이니까 네. 사석에서 이제 뵀을 때 네. 감독님이 불러주시면 네. 제가 뭐 까메오든 뭐든 하겠습니다 네. 했더니 정말이냐고 네. 근데 진짜로 그때 얘기 진짜냐고 다시 연락을 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나레이터를 하라. 네. 그거는 너무 좋다. 그리고 음악 감독을 해달라. 네네. 타이틀곡 뭐 엔딩 뭐라고. 좋다. 했는데 갑자기 저 때부터
시청자들이 나레이터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네. 얼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와, 또. 그때부터 이 항문외과 의사 네. 그 장면이 제 첫 촬영이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의 그 엉덩이를 뒤태를 보게 되는. 네. 와 그때부터 이제 슬슬 말리면서. 네. 말리셨나요? 심심치 않게 출연 분량이 조금씩 늘면서 말리면서 나오신 거군요. 아, 정말 좀 힘들었죠. 제가 네. 듣기로는 연기를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정으로 출연하게 됐다. 저한테는 그러셨었는데 아니에요. 감독님 저는 이렇게 제가 한번 그 모든 출연자들이 한 스튜디오에서 막 이렇게 탁탁탁탁탁 얼굴이 넘어가는 네. 그 회가 있었어요. 네. 무슨 범인 찾는 분위기로. 네. 근데 그때 쭉 이렇게 뭐 안내상 씨, 윤계상 씨 뭐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 뭐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도 있지만 네. 그냥 TV로 보면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사이에서 네. 제가 딱 보이는데 그냥 길에서 누구 데리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고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그게 눈이라고 눈. 눈. 연기자의 눈은 다르대요. 뭐가 다르죠? 그게 뭐 눈이 크고 뭐 하선 씨처럼 막 쌍꺼풀 있고 이래서 네. 꼭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설경구 선배님 눈도 그냥 보면은 뭐 이렇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제 일이 아니구나를 다시 뼈저리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셨었는데요. 저는 네 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옛날 DJ 스타일. 아니요, 난 정말 진심. 좋게 마무리하는 거. 아, 전 정말 항상. 보고 싶어서 또 연기하시는 모습 좋아하는데 성시경 씨도 그렇고 다 연기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네, 같이 할까요? 같이 네, 한번 망해볼까요? 셋이 다 같이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이적 씨의 당연한 것들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네 오늘은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내초대석 이적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욱희 님이요. 이적 씨 방부제 만드시나 봐요. 대딩인 줄. 아니 제가 지금 마스크로 많이 가리고 있어서 아닙니다. 이거 벗으면 자글자글해. 아니 후드티에다가 네. 그러고 있으니까 네, 안경도 네. 쓰시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우키님. 네. 아니 근데 연기 다시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다큐 영화를 또 찍으셨었더라고요. 이적 씨랑 하림 씨가 아 이거는 네, 연기하고는 상관없고 아 정말 다큐야. 한참 전에 2011년쯤에 저랑 하림 씨랑 한국 아티스트 뭐 국악하시는 분 무용하시는 분들에서 몽골에 가서 네. 몽골 아티스트들이랑 막 협연한 게 있었어요. 그때 촬영팀 다큐 감독님들이 같이 가셔서 네. 찍었던 게 이제 푸른 바람의 노래라고 뭐 이제 그 영화제 같은 데서 네. 예, 보여졌었죠. 그러셨군요. 예. 그래도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연기를 네. 해야겠는데. 네. 김창완 선배님처럼. 네. 너무 좋잖아요. 선배님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악역을 진짜 잘하시죠. 진짜. 네. 뭐든 잘하시죠. 매일 아침에 선배님이. 뵙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윤치현 님이요. 우리 영화 얘기 좀 해야죠. 시네타운이니까. 네. 이적 씨 영화 취향이 궁금하다고. 왠지 멜로 영화 보면 엄청 많이 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멜로 영화를 많이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 골라오긴 했어요. 네. 저는 좀 어렸을 때는 좀 기발한 상상력의 영화들을 네. 많이 봤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테리 길리엄 감독의 영화들, 뭐 네. 무슨 뭐 브라질이나 그 뭐 트웰브 몽키스 뭐 그런 영화들 아니면 뭐 코엔 형제 영화들, 팀 버튼 영화. 영화 같은 좀 영화. 네, 그 뭐 그 데런 에르노브스키? 왜 블랙스완 만들었던 네. 감독. 좀 약간 하고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니까 좀 강렬하거나 아주 아니면 미술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거나 아니면 이야기 자체가 아주 환상적인 영화들을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영화 같은 네. 영화를 좋아하셨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영화도 많이 줄었는 데다가 네. 왜냐하면 그런 게 보통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걸로 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가까이 온 것 같고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코미디나 좀 연한 영화들을 요새는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인상적이네요. 연한 영화들. 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영화를 이제 잘 못 보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심각한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네. 또 영화까지 들어가서 그걸 또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맞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리고 절대로 안 보는 영화는 이러면 그런 영화 만든 감독님들이 싫어하실지도 모르는데 어린이의 뭐 유괴나 학대 뭐 이런 그런 범죄에 관한 네.
영화는 아예 시작도 못 하겠어요. 그거 보는 게 뭐 범인이 잡히든 안 잡히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무슨 다른 무슨 공포 영화를 보라면 보겠는데 네. 그게 이제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는 영화면 상관없는데 무조건 그런 고통에만 집착한 영화는 저도 좀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네. 그럼 주로 영화는 어디서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뭐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혼자 극장에 자주 갔었어요. 네. 저 그 작업실 음요. 근처에 네. 네, 영화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혼자 보고 나오고 보고 나오고 네. 뭐 시간 맞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영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보고 근데 요새는 거의 그냥 이제 그 이제 OTT를 네. 통해서 많이 보죠. 네. 그렇죠. 요즘은 코로나라 또.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적의 인생 영화 오늘은 이적 씨가 직접 골라주신 인생 영화 두 편과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인생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이 영화를 골랐어? 이적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오, 너무 어울리는데요. 아 그래요? 음악 영화기도 하고요. 굉장히 뭔가 귀엽고 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라는 게 있다면 네. 이런 영화가 아닐까. 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좀 새로운 걸 찾는 사람이나 저같이 이제 패닉 음악이나 뭐 지문사냥꾼 같은 제 책 같은 거 보면 네. 이런 그냥 너무 보편타당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너무나 너무나 좋은 영화고 네. 이게 뭐 50년도 훨씬 넘은 영화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극장에서 보셨대니까 근데 제가 자라면서 무슨 그 명절날 같은 때 TV에서 하면 이 영화를 네. 봐서 알게 되고 DVD를 나중에 소장하게 되고 지금은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지금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오, 봤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몇 번씩 봤어요. 이 영화를. 저는 뭐 템포도 느리고 네. 왜 그 앵글도 다 되게 고전적이니까 네. 요즘에 막 그 팍 치는 편집에 비하면 너무 지루해할 줄 알았는데 네. 그냥 빠져들어서 이 노래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하는구나. 아, 이게 고전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쭉 가는데 음악들의 힘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을 막 몽글몽글하게도 했다가 막 조마조마하게도 했다가 네. 그래서 와, 이거는 이 영화 음악을 이제 원래 뮤지컬이었으니까 네. 이 뮤지컬을 만든 두 사람의 작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전설적인 인물들인데 네. 그분들 작품 중에서도 자기들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왔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프닝 곡부터 엔딩까지 본인들이 네, 하실 것 같아요. 오. 제가 저도 앨범을 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졌지? 그럴 때가 있으시죠. 네. 아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근데 그런 작품이 아닌가. 예.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으나 있죠. 요즘 있을까요? 뭐 어린 친구들은 안 예. 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아주 어리신 분들 중에 아, 도레미 아니야? 도미미미 썰썰 그걸 지도 어떻게 보니? 막 네.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힘이 있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알고는 있었는데 뭐 굳이 안 찾아보다가 뭐 주말에 명화로 뭐 봤다가 네. 다 커서 하이킥 때쯤에 감독님이 여러 영화 추천해 주셔서 봤었는데 아. 너무 지금 봐도 세련되고 화면도 너무 예쁘고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적 씨가 고른 우리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두 번째 영화는 이게 일종의 사랑 영화인데 네. 제가 막 사랑 영화에 그렇게 감정이입을 못하다가 아주 그러니까 20대 때죠. 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사랑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 했던 영화예요. 이 영화는 Before Sunrise. 네. Before 시리즈 또 우리 네. 이거 다 보셨나요? 결국 다 봤죠. 네. 쫓아가면서 다 본 거죠. 네. 이게 90년대 중반에 이 Before Sunrise가 나오고 그다음에 9년 있다가 선셋이 나왔나요? 그리고 그 비포 선셋? 네, 비포 그리고 선셋 나오고 또 한 9년 있다가 비포 미드나잇이 나왔는데 이 영화가 되게 그때 저는 쿨하게 느낀 거예요. 네. 막 괜히 막 울고불고 막 이러지 않고 그럼 막 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안 하면서 수단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기차를 타다가 우연히 만난 미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네. 갑자기 비엔나에서 둘이 내려서 하루를 이렇게 해 뜨기 전까지 보내는 거죠. 네. 해 뜰 때까지 보내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 돈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딜 다니면서 이렇게 뭐 공원에도 있고 클럽에서 잠깐 들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있는 영화인데 네. 그러면서
둘이 계속 수다를 떨죠. 근데 여기 나오려고 제가 다시 봤어요, 영화를. 왜냐면 잊어버렸어요. 네네, 많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둘이 너무너무 20대인 거예요. 어, 그때 맞아요. 실제로 그 에단 호크랑 줄리 델피가. 너무 어리고 너무 젊고. 젊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 지적이라고 서로 많은 대사들이 있어요. 네. 이 링클레이터 감독 영화들이 좀 이런 그 지적인 수다를 푸는 편인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조금 약간 치기 어린 대화도 많아요. 심지어 그 안에 그 자기가 직접 내가 지적이랍시고 하는 엉터리 같은 얘기들 뭐 이런 대사도 네.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옛날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다면 이제는 아 정말 귀엽다, 이쁘다. 근데 감독은 30대였고 배우들은 20대였던 네.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결국은 이제 뭐 연락처를 교환 안 하고 헤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언제 다시 만나자. 하고 과연 그들은 만났을까요? 가 이제 그 다음 편을 맞아요. 기다리게 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결국은 이 3부작을 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둘이 늙잖아요. 네. 생물학적으로. 네. 특히나 이제 남자가 더 빨리 늙어요. 어 진짜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여자가 더 빨리 늙네. 내가 남자여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네, 서로 그렇게 다르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를 찍는 너무 그, 멋있었어요. 네. 그 굉장히 아름다운 프로젝트인 네. 거죠. 이 감독이 소년 한 명 가지고 12년을 찍은 보이후드라는 네. 영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우리가 영화를 찍으면은 딱 한 뭐 몇 달간 해서 막 노역도 시키고 분장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리얼타임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뭔가를 찍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런 생각도 많이 예, 듭니다. 너무 재밌게 영화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이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또 노래도 만드셨다고 했죠. 예, 어느 날 그 노래를 만들고 네. 갑자기 정인 씨하고 듀엣을 하면 좋겠다 하면서 아 그래 이 이야기가 비포 선라이즈 이야기로구나 내 내 안에 있었던 그래서 제목을 비포 선라이즈로 최종적으로 딱 붙이게 됐어요. 네. 와, 네. 이 노래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적 씨와 정인 씨가 부릅니다. 비포 선라이즈. 밤에는 자꾸 생각하지만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 이적 씨와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님이요.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이적 님이 추천해 주시니 영화가 더 있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네요. 오, 정말인가요?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튜브 네. 영화 소개 같은 거 할까? 뭐라도 너튜브 하고 싶으세요? 아니 네? 사람들이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네. 저는 할 게 없어요. 그럼 막 이제 아이디어들을 주세요. 뭐 노래를 만들고 뭐 네. 누구를 초대 가수를 부른 다음에 그 자리에 그 사람에 맞는 노래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주 하냐 뭐 이런 걸 했는데 네. 아니, 농담이에요. 이거 네. 괜찮은데요. 저 안 그래도 이거 하면서 이렇게 네. 재미없는 영화는 리뷰를 보거든요. 그냥 아하. 근데 그런 분들처럼 너무 네. 영화 소개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픽사 영화에도 또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아, 예. 제가 이번에 그 픽사,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소울이라는 네. 영화가 있는데 다 만들어졌죠. 근데 네. 원래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중반에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개봉이 늦어져서 네.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그냥 그 OTT 그 디즈니 플러스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냥 풀린 것 같고 아시아에서는 이걸 개봉을 하기로 하고 네. 엔드 크레딧 쭉 올라갈 때 네. 한국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왜 그 주제곡을 한국 가수가 다시 부르잖아요. 네. 근데 곡을 써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작사 작곡을 제가 하고 그 주인공이 재즈 뮤지션인데 네. 영화에 그래서 그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 씨랑 같이 제가 네.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해서 만든 곡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원래는 크리스마스 개봉하려다가 지금 2.5단계 또 연장이어서 지금 개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개봉이 돼야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앉아서 이렇게 보시지. 네. 그거 이렇게
그 뭐 저 컴퓨터로 보시면 예, 컴퓨터로 보시면 거기서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1월 20일에 일단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마 그런 모양이네요. 네, 혹시 개봉하게 되면 상황이 괜찮으면 네. 예, 여러 가지 코로나나 그리고 뭐 그 괜찮으시면 가서 한번 봐주시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몇 개 나라에도 그렇게 같이 넣기로 네.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모든 게 항상 지금 다 순간적으로 다 바뀌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야, 역시 글로벌한 분이세요. 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네. 픽사 영화보다 운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영화가 많은데. 가장 최근 코코의 네, 할머니랑. 네, 맞아요. 코코 저희가 할머니가 갑자기 기억해. Remember me 하는데 정말 눈물 폭발.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네. 8312님이요. 요즘도 냉면 자주 드시나요? 가장 최근에 드신 게 언제예요? 설마 오늘 냉면집을 잘 못 가가지고 잘 못 가요. 예, 못 먹고 있어.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네. 사서 먹는 정도. 네. 아니 저는 성시경 씨 인스타도 SNS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적 씨랑 예. 그렇게 냉면 사진을 올리시던데 이게 이적 씨가 전파하신 거라고요? 냉면을? 아, 뭐 꼭 그렇진 않고 네. 그 뮤지션들이 냉면을 좋아하는 왜 성향이 좋아하시죠? 몰라요. 그게 이제 아름아름 초반 냉면 붐이 일기 전에. 목에 좋나요? 아니 그 해장에 좋아서 그렇지도 몰라요. 안주로도 좋고. 술 좋아하셔가지고. 예. 네. 그렇군요. 아니 6837님이요. 이적 씨 예전에 꽃보다 청춘에서 유희열 윤상 씨랑 페루 여행 갔을 때 페루형 미남으로 불리셨잖아요. 네. 나만의 미모 관리 비법 있으신가요? 오늘도 대딩으로 불리셨는데. 없습니다. 저는 그 살이 좀 많이 안 찌면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누구나. 조금 빼봤더니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이어트구나. 뭐를 아니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헬스 열심히 다니시던데. 근데 요새 헬스 클럽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덜 먹고 소식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집안일하고 네. 그래야 되더라고요. 아이들 보고. 네. 맞아요. 7348님이요. 저는 작가 이적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아이고. 혹시 지금 쓰고 있는 책도 있으시냐고. 소설 지문사냥꾼 동화책도 쓰셨잖아요. 예, 그림책이 한두 권 나와 있는데. 예. 책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좀 지금 그림책 하나가 더 진행되는 게 있는데. 정말요? 그 당연한 것들 이야기. 네. 그 가사로. 그건 이제 그림 작가님들이 해주시는 일이고. 네. 저는 사실 에세이랄까? 좀 산문? 길진 않은 네. 그런 글을 좀 써야 되는데 계속 못 쓰고 있어서 요즘에 제 SNS로 짤막짤막하게 맞아요. 약간 시작하시죠. 그 시동을 걸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한번 서로 이제 알아볼 겸.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좀 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이만큼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책 작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광고 듣고 마지막 인사 나눌게요. 네, 4964님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정님 콘서트 가고 싶다고요. 저도요. 저도 공연하고 싶어요. 이번에 낸 노래 돌팔매란 노래가 정말 장르가 콘서트라고 네. 많은 분들이 하실 정도로 공연 위주의 곡인데 맞아요. 올해 말에는 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올 연말 콘서트는 부디 할 수 있길 네. 네, 바랍니다. 돌팔매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시간이 좀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정말요? 또 영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적 씨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수다 떠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와. Hello.